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위복이 용접을 하는. 우에서 자유로 들어가거나. 혹은 밑에서 위로 들어가거나. 입상관의 경우도 실제로 벽이 있을 때 앞에서 관통 용접을 활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원래 이 내가 전 기운을 가진 놈은 선생님 용접 개시 구독 좋아. 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제목처럼 관통용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보는 채널의 영상에서 보면 관통용접이라 하면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용접하는 이런 관통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일부 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도 찾아봤을 때 그런 대부분의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 조금 많은데, 금일은 이 관통용접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관통용접에 좀 했을 때 주의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관통용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통용접이라 하면, 실제로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용접봉이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위복이 용접을 하는 이런 용접들을 보통 수직관통이라든지 관통용접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I'm saying let's go. You're saying maybe. Let's find a disco. You're stuck at home being so lazy. Hey.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There's no fire. 근데 금일 제가 활용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장애물이 있거나 협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용접을 할 때 이런 공간들이 용접을 할 수 없을 때 용접봉이 우에서 자유로 들어가거나, 혹은 밑에서 위로 들어가거나. Live fast and die young and let yourself go. Let yourself go. Hey,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There's no fire without smoke. Come on, let yourself be free. Be the best that you can be. Come on, your body. Come on, your body. Only settle for the best. Live your life with no regrets. Come on, your body. Come on, your body. There's no fire when I smoke. I let you go. I can see you buzzing like you can't say no. There's no fire. 이런 용접을 할 때도 와이어가 관통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자세, 오지 포지션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지 포지션, 입상관의 경우도 실제로 벽이 있을 때 앞에서 관통 용접을 활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꼭 오지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 관통 영접에서 있어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 관통 영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용접을 했을 때는 토치나 아크나 센물의 거리를 정확하게 보고 용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들이 처음 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스타트 기공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 아크 용접할 때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아크 스트라이크를 잘못 일으켜서 찍는다든지 토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크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공이 들어가는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주의하시려면 우선에 처음에 그 관통 용접을 하면서의 갭 사이로 정확하게 보이는 텅스텐 끝과 뭐 세라믹 절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용접을 시작하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그런 시작 부분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조금 관통 용접에 있어서 팁을 드리자면, 이게 안 보고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갭 사이로 텅스텐 끝과 이 샘물에 따라오는 용융지를 보고 이 이면 비드의 비드 폭과 비드의 목 두께를 보고 용접을 하는 용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용접하실 때 이 주의할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에 용접하는 것보다 전류를 조금 올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용접할 때 내가 정확하게 샘물을 정면에서 보고 용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위빙을 할 때도 펼쳐서 용접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샘물의 힘으로 암페어의 세기로 조금만 움직여도 용착이 잘 되게끔 세팅을 해준 뒤에 용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 전류를 기존에 보다는 조금 올려줘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비드를 확인할 때 이 와이어의 송급으로 샘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급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샘물을 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뒷면에 끌어오르는 샘물을, 빨갛게 달아오르는 샘물을 높이를 보시면서, 아,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구나, 이 높이가 이렇게 많이 퍼지는구나 하는 거를 연습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감각적으로 좀 익히셔야 이 관통 용접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